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모든 분야의 발전이 이뤄졌습니다. 그렇지만 발전 과정에서 일부 분야는 지금은 이상하지만 20세기에는 당연하게 행해졌던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와 다르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2세부터 8세 이하의 남자아이가 드레스와 같은 치마를 입는 건 의외로 흔했습니다. 유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 같은 문화의 시작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략 16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용적인 목적이 다분한 문화였습니다. 바로 배변 훈련을 위해서였습니다. 드레스와 같은 치마는 배변 상황에서 편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지만 당시 바지는 현재와 다르게 잠금 장치 등이 다소 복잡해 아이들이 스스로 풀기에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지를 입을 수 있는 나이가 8세 전후여서 당시 남자아이들은 드레스를 입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성면 식탁보를 사용했을 정도로 성면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성면은 애초 귀했지만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대중화됐습니다. 1918년 미국 정부는 성면 제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사망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1940년대가 되어 성면의 질병 연관성이 파악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대 성면 제조업체들의 로비로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성면의 피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1950년대에는 필터 담배의 필터에 성면이 함유되기도 했고 1960년대까지 성면 제조업체들은 성면을 훌륭한 건축 자재로 홍보해 가정에서 널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1980년대가 되어서야 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했는데 참고로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성면 제품의 제조와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20세기 초 아이들의 노동은 일상적이었습니다. 1900년 미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당시 10세부터 15세까지 아동 중 무려 200만 명의 아동이 일터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들이 했던 일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탄광에서 채광작업을 비롯해 신문 배달, 공장 노동, 청소 등 일상적인 업무들에 투입됐던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법적인 장치도 미흡했습니다. 1916년 연방아동노동법이 통과됐지만 얼마 안 지나 이는 위헌 판결을 받았고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이 발효되기까지 실질적인 규제가 없던 상태여서 아동노동은 당시만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총기 자유국가로 잘 알려진 미국은 추정 총기가 3억 9천만 정 이상으로 민간인 100명당 120.5정꼴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 규제가 가해지고 있긴 하지만 큰 흐름을 돌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그렇지만 과거에는 지금보다 가관이었습니다. 1940년대만 해도 고등학교에는 사격 동아리가 있었는데 이때 동아리 학생들은 소총을 메고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뉴욕시만 보더라도 1969년까지 사격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등교하기 위해 지하철을 탑승한다면 소총을 소지하고 탑승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학교에 도착해서는 담임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께 총을 맡겨 반과 후에 일을 받아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지금과는 많이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미국과 유럽의 도시에서는 동물들이 흔했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말들이 배달과 운송을 책임지고 있었고 소를 비롯해 돼지, 오리, 염소 등이 도시 곳곳을 활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만 해도 어색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비롯해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방치되면서 부패해 공중보건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배달 및 운송수단으로 활용됐던 말만 보더라도 마리당 매일 6에서 15kg의 분뇨를 배출했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일로 인해 말은 평균 기대 수명이 3년에 불과해 말의 사체를 거리에서 치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이에 1894년 영국의 더 타임스는 도시 전체가 동물 사체와 분뇨로 가득 찰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연기관 차량이 대중화되면서 이러한 위기는 크게 잠잠해졌습니다. 현재는 안전벨트가 중요하다고 잘 알려졌지만 과거 사람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1885년 미국에서는 최초로 특허를 통해 차량 안전벨트가 고안됐습니다. 그렇지만 1949년 안전벨트가 고정 장착돼 차량이 출고되기 시작됐음에도 안전벨트가 장착돼 판매된 차량 4만 8천 대 중 고작 1천 대만이 안전벨트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고됐을 정도로 안전벨트는 등한시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객은 면도칼로 이를 제거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안전벨트는 미국 내 자동차 판매에서 옵션이었지만 대부분 고객들은 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1966년 주행 중인 자동차 중 30%만이 안전벨트를 사용했을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안전벨트 필수법이 등장한 이후에야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최초로 법률을 제정한 곳은 1910년 뉴욕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주에서 비슷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1,000의 벌금과 징역 1년에 처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음주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분명하겠다는 점에 있습니다. 1953년 음주 측정기가 발명돼 호흡으로 알코올 측정이 가능해졌지만 1960년대만 해도 음주운전은 남성의 통과 의례처럼 간주됐습니다. 음주운전법이 있었음에도 기소 이후 피고인들은 배심원 재판을 통해 거의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코올이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야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는 음주 측정기의 사용성과 휴대성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의 문제가 크게 부각된 1970년대가 되어서야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를 넘어서면 처벌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됐습니다. 1929년 독일 드레스덴 대학에서 흡연과 폐암 연관성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고 1954년 영국 정부에서 흡연과 폐암의 밀접한 관련성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흡연의 폐해는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거론됐고 1990년대 말이 되어서야 담배 회사들의 대규모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즉 이전까지만 해도 흡연의 폐해 주장은 주류 의견이 아니어서 담배는 천식발작의 일시적인 완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홍보되기도 했고 심지어 2만 명 이상의 의사가 동의한 의학적으로 안전한 제품처럼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일반적이었고 대중교통 내에서도 흡연은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중독성이 강한 위험한 약물로 잘 알려졌지만 1898년 최초로 도입된 헤로인은 당시만 해도 감기약으로 각광받았습니다. 기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받았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1885년 뉴욕에서는 통증을 완화해주는 효과로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던 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카인이었습니다. 특히 치통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지면서 코카인은 당시 치과에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한편 아픈 아이들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으로 각광받아 많은 부모들이 극찬했던 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쉽게 잠들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주 성분은 바로 모르핀이었습니다.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판매가 중단되긴 했지만 당시 이는 약국에서 언제든 구매가 가능했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어글리로라고 불렸던 일명 추악한 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881년 미국 시카고의 시의원이었던 제임스 피비는 거리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그가 지칭했던 장애물은 쓰레기나 불필요한 물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거나 신체가 절단되거나 기형인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즉 거리와 같은 공공의 장소에 장애인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들의 보기 흉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해 조례를 추진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를 위반했을 땐 장애인에게 최대 $50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정신병원에 수용됐습니다. 추악한 법은 186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돼 미국 전역으로 퍼졌는데 시카고는 이러한 조례를 통과시킨 여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상위 군인들이 증가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완화됐지만 그럼에도 이는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사라졌습니다.